안녕하세요. 마니TV 마니마니입니다. 시골살이에서 빈집을 철거할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창고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가건물이 집에 있거나 이럴 때 철거를 할 일이 생기죠. 철거하는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스레트 지붕이 있을 때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많이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그 많이가 얼마나 드는지를 저도 몰랐거든요. 오늘 철거하는 데 가서 업자분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빈집 철거하는 영상 보시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얘, 얘를 어쩐데, 이 반사경을? 반사경 옮겨야죠.
좋아요. 지금 보신 영상의 집은 일전에 제가 빈집 소개하는 영상에도 나왔던 집입니다. 오늘 그 집을 철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종일 기웃기웃 거리면서 또 일손도 도와주면서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경비 정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경비는 일단 사람하고 장비에 대한 금액이죠. 굴삭기가 하루 보통 일당이 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헌집이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날려서 물을 뿌려주는 사람, 또 철구조 물이 있으면 그거 해체도 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통 3명이나 4명이 한 팀이 되고요. 이분들의 작업은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일이 하루냐 이틀 3일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로는 건축 폐기물이 있습니다. 바닥에 시멘트 바닥이든지 벽체 벽돌이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실어줘야죠. 전국 통일은 아닙니다만 보통 그 업체가 와서 폐기물을 싣고 가는데 1톤에 15,000원 정도 합니다. 집의 사이즈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축 폐기물은 1톤에 15,0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옛날 집들이다 보니까 뼈대가 다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는 사실 건축 폐기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땅에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 집에 뼈대로 썼던 나무들은 화목보일러 떼는 집에 갖다 주곤 합니다. 그 집에서도 뗄감이 생겨줬고요. 저도 가서 한차 씻고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돈이, 시골의 집들이 대부분 스레트 지붕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스레트는 폐기물 전문 업체가 와가지고서 철거를 한 뒤에 가져가야죠.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인들 해놨다고 해도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가질 않아요. 스레트 지붕을 철거함에 있어서 면사무소에서 스레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늘 예산이 빠듯한지 순서가 금방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기다리자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만 알지 정확히 얼마 들어가는지를 저도 몰랐었습니다. 제가 견적서를 봤는데요. 스레트 지붕 1제곱미터당 처리 비용이 28,000원이라고 합니다. 왜 28,000원인지는 모르겠어요. 1제곱미터당 28,000원. 스레트의 사이즈가 길이가 1.8m, 폭은 90cm 정도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1.8 곱하기 0.9 곱하기 28,000원. 이렇게 하면 스레트 지붕 한 장당 처리 비용이 나오죠. 45,360원 나옵니다. 내가 철거를 해야 될 건물에 지붕 스레트가 몇 장인지를 세어보면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 대략적인 금액을 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시골의 집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초마니는 앞으로도 시골살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계속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살이를 함에 있어서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야옹 야옹 야옹.